안녕하세요. 카젬TV의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현대의 더뉴 아이오닉 일렉트릭입니다. 이번에 나온 모델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그래서 겉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램프류라든지 아니면 그릴을 바꿨습니다. 지금 이제 방향지시 등이 켜 있는데 이런 LED 램프가 들어갔고 데이라이트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릴 같은 경우는 지금 막혀 있는데 저 지금 열릴 것 같이 생긴 부분은 실제로 열려요. 이제는 모터가 수랭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바깥 공기를 이용해 과열된 모터를 식히는데 도움을 줍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차에는 휠밖에 없습니다. 지금 휠은 205 16인치의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갔고요. 앞뒤 모두 사이즈는 같습니다. 뒤에서 보면은 테일 램프에서도 차이가 나죠. 기존 모델보다 좀 더 사이버틱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공력 성능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바닥을 보시면은 바닥에도 살짝 대각선으로 깎아놨어요. 이 부분도 좀 아래를 들여다보면 독특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저 테일램프 사이는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저기도 유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좀 뒷시야를 볼 적에 중간에 바가 있어서 그게 좀 시야에 방해가 되는 요소긴 한데 디자인적으로는 예쁩니다. 해치백인데 뒤를 좀 더 날렵하게 뺀 패스트백 형태의 차들은 조금이라도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리를 떼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둘러봐도 잘 달리게 생긴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전기차들의 공통적인 그런 특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시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갖기보다는 하이테크적인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오닉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요 밑에 버튼이 있어서 들어올리면 이런 공간이 나오고요. 이런 가림막도 잘 돼 있고 무엇보다 가이드도 있어서 가림막을 칠 때도 편하겠습니다. 밑에는 이런 별도의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 이건 타이어 펑처 키트고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겠고 배터리가 이쪽에 있다는 표시가 있고 여기는 가림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가림막이 분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이고 들어올리면 저쪽에도 또 공간이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2열 시트는 여기서 접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접으면 네, 지금 가방 때문에 이쪽은 완전히 접히진 않았는데 패스트백답게 큼지막한 공간이 나오죠. 상당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이오닉 EV 트렁크가 어느 정도 크긴지 쉽게 가늠하시라고 찍는 영상이고요. 디럭스급 유모차를 이렇게 실었을 경우에는 거의 꽉 차죠. 그래서 뒤쪽에다가는 이제 배터리 케이블 정도만 수납할 수 있는 수준의 공간이 나옵니다. 양옆에도 뭐 자투리 공간이 있긴 하고요. 그리고 바닥을 활용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래도 공간은 꽉 찹니다. 네, 이 영상은 뒷자리에 카시트를 태웠을 경우에 아이오닉 EV가 어떤 공간감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영상이고요. 뒤에 태운 아이는 3세 남자아이, 키 90cm에 몸무게 13kg 정도입니다. 조수석 시트는 제 포지션에 맞췄고요. 그래서 성인이 앉기에도 괜찮은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뒷자리에서는 아이가 앉았을 경우에 저렇게 레그룸도 괜찮고 무엇보다 시야가 옆에 창문의 시야가 상당히 좋아서 꽤 편히 앉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선루프는 파노라마 선루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거주성이 괜찮습니다. 원티야 뒷자리 어때? 편해? 먹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네, 지금 2열 공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레그룸은 괜찮은 편입니다. 주먹 한 개 이상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은 발 놓는 공간이 발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협소하게 느낄 수 있겠다. 2열 승객에게는 여기에 발이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떤 좀 공간을 크게 느껴지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헤드룸은 지금 주먹 한 개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반 개 정도 들어갈 공간이 나오는데 제 키는 178cm인데 뭐 부족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저보다 근데 키가 좀 크면은 머리가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공간은. 그리고 이쪽 윈도우는 잘 뚫려 있네요. 여기도 아예 그냥 이게 패스트백 형태잖아요. 차가. 그래서 2열 윈도우가 이렇게 아주 깊숙이 뚫려 있어서 2열 승객이 바깥을 내다볼 적에 걸리는 건 없습니다. 도어 패널 마감도 훌륭하고요. 이쪽에는 문고리 공간을 겸하는 수납 공간이 하나 또 있고
밑에도 도어 포켓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상당히 쓸모가 있겠어요. 그리고 열선도 또 이 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트도 있고요. 공조장치도 지금 송풍구도 뚫려 있어서 온도를 조절할 수는 없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은 발쪽을 향하는 송풍구도 있죠. 그리고 암레스트를 보면은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크기가 달라요. 별도의 어떤 날개 지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쓰인 가죽은 인조 가죽인데 좀 단단하게 몸을 지탱하는 게 있고요. 또 이쪽에 튀어나온 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튀어나오지 않았네요. 그래서 가운데 사람이 앉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오닉 EV의 인테리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도 상당히 개선이 됐죠. 특히나 이 가운데 센터 페시아 부분이 달라졌어요. 시동을 걸어서 보면 이런 세레모니가 계기판에 뜨고요. 그리고 이제 메뉴들이 뜨죠. 풀 디지털 방식이 들어가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는 기존과 같습니다. 이쪽에 자리 잡았고 드라이브 모드를 눌러보면 계기판이 노멀은 이렇고요. 스포트는 이제 빨갛고 에코는 녹색. 요 테두리만 바뀌는 수준이에요. 어떤 소나타에서 봤었던 그런 게임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메뉴는 역시나 이쪽 스포크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바뀌고요.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트립 컴퓨터가 이렇게 나오고 콤파스,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운전자 보조 기능은 눌러보면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 이런지 주행 보조, 얘는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까지 이번에 들어갔죠. 안전 구간에서 자동으로 감속하는 것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 기능이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이겠습니다. 그리고 경고 시점도 빨리 할지 늦게 할지, 그리고 경고 음량, 그리고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이건 상당히 쓸모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전 중에 딴짓하다가 앞차가 출발하면은 앞차 출발했다고 삑 소리 나면서 알려주는데,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전방 차량이 출발했다고 삐빅 알려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꽤 쓸모 있는 기능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전방 안전, 충돌 방지 경고뿐만이 아니라 보조까지도 하죠. 경고만 할지 아니면 보조까지 해줄지, 그러니까 자동으로 감속까지 할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로 안전도 경고만 할지 아니면은 차선 가운데로 밀어 넣을지까지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 측방 안전과 주차 안전 기능도 모두 들어갔습니다. 편의 사양에서 보면 승하차 시 시트 이동, 여기 유틸리티 모드는 이전에 니로 EV라든지 아니면 코나 EV에도 들어갔었던 기능인데, 자동차를 아예 하나의 거대한 배터리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로 하게 되면 시동은 꺼집니다. 대신에 배터리는 살아있어서 차 안에서 전기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쓸 수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에어컨을 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활용할 수가 있어서, 보통 내연기관 차들은 시동 걸어두지 않은 채로 전기를 쓰는 경우에 방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오닉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 모드로 들어갈 경우에는 그런 방전될 위험을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죠. 참 요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드는 앞으로도 꽤 많이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 커넥터 잠금 모드가 있고요. 스마트 회생 시스템은 타력주행과 회생제동 시스템이 연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켜면 앞차와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달리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스마트 회생 시스템까지 더하면 앞차와 거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고, 만약에 뭐 내리막길이다 그러면은 타력주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동변속기 차들에서 N단으로 떨어뜨리면은 엔진 브레이크가 아예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비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에는 이제 회생제동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악셀링 하는 정도에 따라서 파워가 되는지 차지가 되는지를 주행간에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건 기어 단수가 P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유틸리티 모드라서 유틸리티 아이콘이 떠 있고요. 이쪽은 이제 배터리 전력량,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이 되어 있는지가 떠 있습니다. 운전대에 있는 버튼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는 이제 볼륨 조절이라든지 전화 받고 끊는 것, 그리고 오디오 소스를 설정하는 것,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계기판 밝기 조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램프의 조사 각도, 그리고 ESC 후측방 경고 장치도 활성화 비활성화 할 수가 있습니다. 예약 충전 비활성화 버튼이 이쪽에 있네요. 기어도 버튼 방식이에요, 변속기는. 그래서 파크릴리즈도 전자식이 들어갔고,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309km라고 나오는데,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제원상 풀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는 281km거든요. 지금 완전 충전 상태가 아닌데도 좀 더 가는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기존의 어떤 운전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요거는 에어컨을 키면은 바로 줄어듭니다. 지금 켜볼게요. 키면 292km로 줄죠. 다시 꺼보면 309km. 그러니까 거의 한 20km 정도 차이가 나네요. 센터 페시아 디스플레이에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보여주는데요. 운전자가 임의대로 이런 앱을 바깥에 빼서 구성할 수도 있고요. EV 모드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배터리 상태를 갖고서 어디까지 주행할 수 있는지가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표시가 돼요. 이것도 참 재밌죠. 이 커서가 가리키는 방향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보여지고요. 한눈에 보기가 쉽죠. 에코 드라이빙은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내가 주행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나 환경 기여도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이건 이제 주행한 거리는 요만큼이 되고 그때 연비는 얼마를 기록을 했는지 지금 그래서 쭉 보시면 보통 최대 만인 7.9도 있고요. 8.6도 있네요. 8.7 그리고 최저는 뭐 한 6.1 어제 제가 기록했던 기록인데 이렇게 내 연비 기록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윈터 모드는 겨울에는 외부 온도가 낮아지니까 배터리 성능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약간 배터리를 데펴놓는 건가 봐요. 만약에 지금 배터리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경고까지 해줍니다. 이거는 전기차라서 꼭 필요한 그런 설정일 것 같아요. 출발지, 현위치, 경유지, 주행 가는 구간과 주행 불가 구간 이런 걸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기판에서 볼 수 있었던 정보에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이 센터 디스플레이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화면 넘김도 아주 빠르진 않은데 그래도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메뉴가 참 많잖아요. 근데 이 별을 누르면은 즐겨찾기 메뉴를 한 번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도 음성명령 검색을 해요. 이번에 소나타에서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사람 말하는 버튼으로 눌러보면 네, 말씀하세요. 이재림이 누구야? 정보를 찾을 수 없어요.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어제 스포츠 경기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목적지 수신 목록이라든지 날씨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차 위치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중단을 보시면 이런 버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데 모두 정전식이에요. 그래서 누르면은 바로 메뉴에 들어갑니다. 맵은 그냥 지도만 보는 거고요. 목적지는 내비를 눌러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메뉴가 많아요. 근데 이 가로형으로 긴 화면은 상당히 보기 좋네요. 눈높이도 지금 계기판에서 보시면 거의 높이가 같죠?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면서도 시선 이동도 많지 않고요. 이번 아이오닉 EV는 인테리어 디자인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소재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고급 소재를 쓴 건 아닌데 위에는 지금 우레탄이고 또 이런 데는 플라스틱이고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시트 그리고 이런 마우스 패드 같이 생긴 이 손목 받침은 가죽을 쓰긴 썼어요. 근데 주로 플라스틱과 우레탄을 썼고 그럼에도 어떤 소재 마감이나 선택 조합을 잘해서 동급차 중에서는 좀 우위에 있지 않나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버튼 조작감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눌림감이랄 것은 요 밑에 이제 변속기라든지 아니면 이 드라이브 모드 이쪽 버튼들인데 이 눌림감도 꽤 정확합니다. 딸칵딸칵 소리가 나진 않지만 정확한 편이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이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후방 카메라가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카메라 각도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 차치곤 아주 선명한 편은 아니네요. 비상등 버튼이 이렇게 가운데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좋네요. 그리고 오디오가 지금 오디오 시스템 JBL이 들어갔어요.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온도 조절 버튼이 있고요. 풍량 조절 버튼이 이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 드라이브 온리 버튼이 있어서 이걸 누르면 송풍구 바람이 운전자 쪽을 향한 송풍구에서만 바람이 나옵니다. 이쪽은 안 나와요. 이것도 상당히 어떤 전력량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꽤 쓸모가 많은 것 같아요. 혼자 운전할 경우가 많잖아요. 이를 누르면 공기청정 모드가 실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미세먼지나 이런 유해 공기들 많죠. 그런 거를 바깥으로 빼는 거죠. 안으로 들어오진 못하게 하고. 하단에는 이런 넓직한 공간이 있고요. 수납 공간이 있고 또 USB 포트 하나와 12V 시가 잭 두 개가 있습니다. 180W 짜리예요. 그리고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요. 스마트폰.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꽂기만 해도 충전이 되고 또 어떤 별도의 물건을 담을 수도 있는 괜찮은 공간 같습니다. 컵홀더 두 개가 있는데 이런 날개도 잘 돼 있어요. 센터 암레스트를 열어보면 공간이 큼지막하게 있습니다. 별도의 어떤 조명이 있다거나 USB 포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앞에도 공간이 또 하나 있고요. 글로브 박스는 어떤 별도의 안에 마감이 돼 있진 않아요. 근데 공간은 괜찮은 편입니다. 플라스틱도 적당히 두께도 있고요. 운전석은 사이드 볼스터라든지 아니면 허벅지 받침 쪽도 괜찮고요. 하지만 허벅지 받침의 길이가 짧은 느낌이 있고 확장은 따로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요추 받침까지 모두 전동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풋레스트뿐만 아니라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 모두 이렇게 좀 스포티한 알루미늄 처리된 페달이 들어갔네요. 아이오닉 EV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두 줄뿐이긴 한데 그래도 이쪽 센터페시아 가운데 한 줄이랑 저쪽 글러브 박스 상단에 한 줄이 들어갔죠. 아이오닉은 충전을 할 때 되면 이제 대시보드 위에 마치 핸드폰 충전할 때 보면은 깜빡거리는 걸로 얼마나 충전이 됐는지를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전자기기적인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자동차로 생각을 하기보다 참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어댑터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또 충전 중에는 계기판에도 충전 상태와 더불어서 평균 2.4W로 충전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6시간 40분 만에 100% 충전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띄워줍니다. 네, 지금 이제 아이오닉 EV 주행을 좀 하고 있는데 아이오닉 EV 같은 경우는 신형으로 바뀌면서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파워트레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워트레인이 이제 100kW짜리 모터가 들어가서 환산하자면 136마력 최고 출력을 내는 동력기관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차가 좀 더 어떤 주행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개선이 됐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잘 달리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안정적인 주행 질감을 갖고 있고 또 이런 차체 세팅이 확실히 좀 2016년에 나왔었던 것과 달리 좀 무르익은 것 같아요. 이런 회생제동 시스템을 임의대로 정하는 이 시프트 패들이 있는데 소재는 비록 뭐 배스킨라빈스 숟가락 같은 얇은 플라스틱을 써긴 했지만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오토로 두니까 웬만한 주행에서는 거의 마치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닛산 리프처럼 그렇게 좀 페달을 하나만 가지고도 달릴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엑셀러레이터만 제가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밟을 경우에는 가속이 됐다가 다시 또 떼면은 감속이 되면서 이제 회생제동이 걸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앞차와 거리가 가까워지면 오히려 회생제동을 더 강하게 걸기도 하는데 이건 운전자의 임의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당기면은 요 그래픽 보시면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화살표가 더 많거든요. 이쪽이 그러니까 시프트 패들에서 다운 시프트 패들과 같은 저단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회생제동을 더 강하게 거는 거죠. 이건 3단까지 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을 당기면은 플러스, 시프트 패들에서 플러스 하는 것처럼 회생제동을 덜 걸리게 하는 겁니다. 해제할 수도 있어요. 당기고 있으면 오토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정해지는 겁니다. 다시 레벨 1로 두면은 살짝 이제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면은 회생제동이 바로 걸려요. 그리고 레벨 2로 두면 이게 더 세게 심하게 걸리고 레벨 3면은 더 세게 걸리는 거고 그래서 마치 리프에서 이 페달은 이게 거의 골프카트 수준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면 완전히 그냥 속도가 막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선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리면서 속도가 거의 브레이크 밟는 수준으로 걸렸었는데 아이오닉 EV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레벨 3로 들어가더라도 그럼에도 이런 단계를 회생제동의 단계를 3단계 쪼개놔서 이것도 상당히 어떤 연비운전에 그러니까 배터리로 주행할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리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오닉 EV에는 형태적인 변화는 없잖아요. 근데 워낙에 이 아이오닉 자체가 좀 유선형으로 생긴 디자인이었다 보니까 어떤 주행간에 전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풍절음 이런 부분은 꽤 걸러내는 것 같아요. 잘 미끄러뜨리는 것 같고, 유리는 사실 홋겹입니다. 모두 홋겹이어가지고 이런 유리적인 부분에서 방음을 잘해줄 거라는 예상은 들진 않는데, 그럼에도 정숙한 실내를 갖고 있어요. 1회 충전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271km라고 나와 있는데 제원상에는 그거보다 더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름에 에어컨을 켜고 달릴 적에는 확실히 좀 떨어질 것 같긴 해요. 지금도 보시면 251km라고 나오는데 에어컨을 꺼버리면 284km, 그러니까 무려 33km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차이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도심에서 생활한다 그러면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또 주행 질감이 다른 어떤 내연기관차와 비교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자연스럽고 또 어쩌면은 운전 재미까지 있는 차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어떤 전기차에 대한 막연한 그런 두려움, 막연한 거부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 같습니다. 자꾸 최근에 시승했었던 닛산 리프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닛산 리프가 이번에 세대 변경하면서 들고 나온 무기가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챙긴 전기차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EV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출력은 물론 아이오닉이 좀 더 처지긴 합니다. 닛산 리프가 150마력 정도였었으니까, 얘는 근데 136마력이죠. 하지만 차체 자체가 가벼워가지고 나가는 느낌은 좀 더 가볍게 나가는 거는 아이오닉 EV예요. 무엇보다 핸들링이 좋아서, 리프의 장점은 상당히 좀 자연스러운 전기차라고 했었는데, 아이오닉 EV도 내연기관차를 타듯이 그냥 몰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서스펜션은 지금 앞에 스트럿 뒤에 토션빔인데, 느낌이 이런데도 넘어갈 때 보면 괜찮습니다. 상당히 매끈하게, 무엇보다 앞도 그렇지만 뒤가 쑥쑥 밟고 지나가요. 튀지 않아요. 어떤 그런 날카로운 예민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속을 해보면 지금 스포트 모드긴 합니다만, 다시 이걸 에코로 바꿔볼게요. 에코로 바꾸면,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길게 누르면 에코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속도 자체도 90km만 넘어가면은 이제 속도 줄이라고 알람이 이렇게 크게 울리죠. 다시. 예. 그러니까 아주 초절전 모드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아이오닉 EV를 정리를 하자면, 인테리어적인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됐고, 스타일링적인 부분은 이전 세대보다 크게 달라진 건 없죠. 램프만 바꾼 정도니까. 하지만 갖고 있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게 상당히 좋아져서 상품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판매도 잘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전기차 보조금이 근데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중앙정부 나라 보조금이 900만 원인가로 줄어들었고, 지자체 보조금은 이제 전부 저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그 부분에서 좀 관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현대 아이오닉 EV의 시승은 마치겠고요. 다음 시승차, 다음 예정된 차는 BMW M5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